오늘 열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 번째 소제목. 현대방언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것이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다. 현대방언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것이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다. 제가 이게 깜짝 놀랄 게 뭐냐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는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 애들도 다 어긋나고 있어. 집안이 쑥대밭이야. 근데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기도도 많이 해요. 설교도 많이 해. 교회 직분도 받고 있고,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근데 집안은 풍지박산이야.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요, 방언을 하네. 응? 그또한 가지요. 감동이 있어요. 내적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적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방언과 음성 듣는 것과 이게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통제를 안 받은 혀의 내름걸음은 사람의 인생, 성도의 삶을요, 고난으로 받들어요, 고난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방언을 이제 금하는데, 아, 이게 문제야, 문제야. 그렇다고 제가 그런 각각의 분들의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허구한 날 연락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있잖아요. 저는 권면하지만, 일주일에 한 편을 듣든 두 편을 듣든, 아니, 30분이라도 듣든, 제가 그렇게 권면하면, 그게 귀한 줄 알면, 저는 그래요. 제가 권면한 걸 신뢰한다면, 저는 일주일에 20분을 듣든, 30분을 듣든, 한 편을 듣든, 제 설교를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권면을 가볍게 받으시면은, 듣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책임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도, 모세 시대 때도, 사무엘 시대 때도, 다윗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고, 하나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들어요, 누가 그걸 들어. 응? 예나 지금이나 누가 그걸 듣냐고.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신약 335페이지 전후입니다. 335페이지 전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유망, 사단이죠? 사탄의 유망은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네, 모든 능력과, 능력은 단수입니다. 표적들과, 복수입니다. 거짓 기적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사단의, 한마디로, 사단이, 사단의 역사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오늘 제목이 그거죠? 열 번째 소제목. 열 번째 소제목입니다. 현대방언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것이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다. 자, 이거 보면요. 12절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방언이 가짜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일주일에 제 설교 10분도 안 듣고 1분도 안 들어요. 방언 중단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지. 못하지. 거창 집사님처럼 제가 소중한 걸 알고 한 편을 듣더라도 밑줄을 긋고 말씀을 찾고 그래야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온드는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거짓 것을 믿게 안 돼요. 거짓 것을. 근데 현대 방언은요.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불의를. 이 있잖아요. 왜냐면요. 말씀에 혀를 쓰기를 조심하라는데 그냥 통변자도 없는데 그냥 뇌가래요. 그냥 이 땅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는데 그냥 어? 아이고야. 그러면 제가 오늘 찾은 구절만 잘 살피더라도 혀를 함부로 쓰는 게 참 좋지 않구나라고 혀를 함부로 쓰는 게 참 좋지 않다라고 목회자들이 설교하게 되면 그럼 방언하고 안 맞거든요. 방언하고 충돌하거든. 지금 방언과 충돌하거든. 그러니까 기타 설교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방언을 떠나서 다른 설교를 제대로 방언을 떠나서 다른 말씀들을 잘 연구하면 지금 방언이 가짜란 걸 알 텐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걸 한번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백신 문제인데 이 18장 23절 가지고 여기에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여기 관련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하자고요. 거짓 것을 믿는 자들, 어? 이 거짓을 믿어, 거짓을. 현대 방언 있잖아요. 숙구로 이것도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따르는 거예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요,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 말씀 읽으면서 와, 저 같은 바보도요. 초등학교 때 꼴뚜했던 저인데도 와, 거듭난 우리일지라도 혀라는 자체는 거듭난 성도인데도 성령의 철저한 통제를 받지 못하면 혀는 불의요, 불의의 세계고 우리 삶의 생애 받기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되면은 글쎄 봐, 만약에 방언이 가짜이면은 다른 나라를 떠나서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 방언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가짜라면 지금 끔찍한 지금 좋지 않은 끔찍하도록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사람들이요 지금 귀신 방언 지금 하는 자기네들이 하는 방언 때문에 원인도 모르는 암에 걸리고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인 감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숨이 가빠졌어요. 만약에 현대 방언이 가짜면 이게 끔찍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서요 드디어 방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니까. 자, 우리 계시록 18장은요 바벨론의 폐망을 말해요. 바벨론의 폐망은요. 바벨론의 폐망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있잖아요. 10절이에요.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요. 우상 숭배와 악의 세력 자체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의 세력 자체예요. 2000년 전으로 따지면 로마라는 국가로 로마라는 국가도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악의 세력 자체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될수 있고. 자, 10절에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르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18장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구절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에 타는 거예요.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행했던 게 뭐냐면 음행과 사치입니다. 성적 타락, 영적 타락, 그리고 사치예요, 사치. 근데 있잖아요. 23절에 가면요. 23절에 가면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자들이 이 23절에 복술이잖아요. 복술. 그러니까 우리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을 인하여 할 때, 이 복술자가요, 이 복술자가, 이 복술이라는 단어가, 이 복술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왔냐면은, 약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약이요, 약. 근데 보면요,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근데 있잖아요, 이 18절에 이 복술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합당하게 있잖아요. 합당하게 있잖아요. 합당하게 이 18장 전체를 보면 복술이 맞아요. 근데 이 복술이 어디,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약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파멋이죠. 이 복술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헬라 단어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이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지, 약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술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폐망을 말하는데 갑자기 끝머리에 만국이 약의 미혹이 됐대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음행과 사치를 냈고. 그래서 있잖아요. 12절에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이렇게 있잖아요. 어? 성적 타락, 영적 타락, 사치 이런 걸로 연결된 바벨론인데 갑자기 있잖아요. 23절에 와가지고 바벨론의 약 때문에 만국이 미혹됐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여러분 보세요. 12절 있잖아요. 12절부터 보면요. 금, 은, 보면서요. 보면은, 각종 향목, 진유, 뭐 향료, 향, 향유. 이 가운데 약이 있어요? 바벨론에 그 유통됐던 이 상품들을 보면은, 바벨론이 사치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주로 통용했던 물건들을 보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고, 약이. 아니, 12절 이하에 약이라는 어떤 그런 종류가 있다면 이해가 돼. 근데 난데없이, 진짜 난데없이 23절에 만국이 약의 미혹이 됐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이게 약이랑 파멋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음모론자들은 어떤 단어가 약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러면요. 아, 유래가 됐구나. 지금은 이 단어는 복술이 맞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음행과 사치. 특히 이제 사치 부분에 있어서 금음부터 해가지고 여러 향료라든지 나오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데 예를 들어 그 가운데 백신과 연관된 단어라든지 어떤 그 현대인들이 이렇게 복용하는 약이랑 상관이 있는 그런 물건이 통용되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 3절에 와가지고 이 복술이 약이란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약이라는 거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복술이 아니라 파멋이다. 한마디로 백신이다. 그러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연결시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응? 그걸 보세요. 지금 백신이 있잖아요. 백신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도 받고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이제 많이 봤어요. 아무튼 제가 18장 23절 이 복술 문제는 제가 헬라어를 짚어가면서 지금 이걸 가지고 파머시 약이라는 단어에서 아니 약이라는 거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즉 백신이 백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전 세계가 미국이 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있잖아요. 이 백신을 그 백신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만국이 미국 됐다 이런 식으로 이 3절을 가지고 흔드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의 것,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것. 사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말씀의 맥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혀를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몇 구절이 안 되지만 오히려 몇 구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현대 교인들의 습성이 이것이 거짓 것을 믿는 자들 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열매가 아닐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희들 살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